네,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호황의 초기 국면이다.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하반기 투자 전략 그리고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까 하고 오늘도 조선의 공모 우리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별명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는 한달 전쯤에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슈퍼사이클의 초기 국면이니까 조선주는 계속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한 달이면 또 뷰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저희 뭐 장기뷰는 당연히 변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21년은 이제 수주 사이클의 초입이었고, 지금은 이제 실적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일부 업체들 실적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사이클의 초입에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5년 정도까지 나오는 실적까지 아마 실적 개선세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이클에 들어왔구나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조금 조선주의 실적이 지지부진했다라고 보면 올해 들어서 이제 실적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이거든요. 당장 2분기 실적 나온 것들 점검을 하셨을 테니까 2분기 실적 점검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이제 네. 조선업체들이 실적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영업 손익상으로 봤을 때는 현대 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다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매출액이 일단 공통적으로 한 20, 30%씩 늘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이거는 작업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물량들이 매출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원래 작업 일수가 그렇게 많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업 일수 부족으로 아주 많은 매출 상승세를 전분기 대비해서는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의 분수령이라고 볼수 있는 실적 시즌은 4분기 실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보통 뭐 폭염의 영향도 좀 있을 테고요. 휴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업 일수가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석도 9월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태풍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조업에 날씨의 차질이 있을 영향도 수 있죠. 조선업계에 좀 있군요. 네네. 하나오션이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다고 했으니까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현대미포는 흑자 전환을 아직 못 했다 그랬고, 그러면 현대미포가 흑자 전환을 못한 이유가 있을 테고 다른 데들 다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현대 미포조선이 실적 전환을 못한 이유는 미포조선이 주로 만드는 배의 가격이 제일 덜 올랐기 때문이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상으로는 이제 흑전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2분기까지는 저희가 하나그룹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제 수주를 했던 물량들이 지금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저가 수주 물량이 있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요거는 한두 분기 정도의 그 분기 차이에 해당이 될 뿐, 하반기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도 하반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네. 그럼 두 회사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제 순차적으로 모두 흑자 전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네네. 되겠군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사실 급등 양상이 좀 나왔죠. 이게 이제 미래로 보면 아직도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인지 주가가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약간 쉬어가는 모양새가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서는 너무 올랐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저희가 조선 업종에 대해서 미래에 나오는 실적을 선반영하는 거에 되게 인색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미래 실적은 항상 안 좋았으니까. 네. 10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2차 근데 전지는 5년치까지 가져다가 예, 방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 초호황일 때 저희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막 5년씩 땡겨서 이렇게 선반영하고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선반영하는 게 의미가 없었던 실적을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봐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4분기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벌고 내후년에 더 많이 벌게 됐을 때, 1년에 그 수익성을 더 쌓았을 때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좀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선반영한다는 거에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에서 그 가격은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올해 수주 많이 했고 실적은 이제 아주 눈꽃만큼 좋아지기 시작한 상황이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조선주에 대한 미래 실적이 좋아질 거를 반영하는 데 적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3분기는 어차피 약간 저업일수도 적고 그렇게 크게 호황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3분기 내내 조선주가 그러면 약간의 조종 양상을 좀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하반기를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3분기가 수주 뉴스가 상당히 많이 몰리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또 수주 뉴스는 3분기에 몰릴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3분기에 수주가 많이 나오고 4분기에 대해서 수주 뉴스가 조금 적어지게 되면 요즘에 조선업종이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가 안 들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냥 3분기 중에 이제 이러한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수주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 주가가 좀 만족스럽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을 대비해서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좀 조용할 때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그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때 네네네. 오를 때 다시 좀 확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미 수익을 좀 올리신 분들은 3분기를 이용해서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네. 다시 재진입은 4분기에 재진입을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조선주가 큰 호황의 지금 초입 국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매매 전략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반기 조선업 투자 전략하고 방금 전에 전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탑픽 종목을 봐야겠네요. 뭐 저희는 이제 여전히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하는 것 대비 저평가인 업체에 대해서 잘 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장 세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현대삼호중공업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추천을 해드리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전에 나왔을 때는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HSD 엔진을 추천을 네네네.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인수가 될 것이 결정된 STX 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TX 중공업, 그러니까 탑픽이 두 개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지난번과 같이 탑픽 종목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HSD 엔진을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STX 중공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조선업의 변수를 생각해 본다면. 호황 국면이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게 있다면 뭘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 사이클이 조금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전의 호황 사이클과 달리 이제 증설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과다해지고 이제 조선 업체들이 이전보다 설비를 더 많이 증설하겠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빨리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큰 조선업체들이 자신들의 시세를 늘리는 증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고 네. 지금의 조선업은 증설은 아닌데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나 이익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 조선주하고의 영향력을 본다면 이 천연가스가 오른다 그러면 좀 조선주를 더 좋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 조선주를 유가민감주라고 보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오른다라는 건 유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해상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유조선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선업체한테 좋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LNG 가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급등했었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오른다라고 하는 건 유럽에서 LNG가 많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러시아로부터 PNG로 들여오지 않고 LNG로 들여오니까 앞으로 LNG 캐리어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LNG 관련해서 이제 조선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해석을 해 버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꿔놓은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져오던 천연가스 저희가 파이프로 가져오니까 PNG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 없는 가스를 미국 등에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이 LNG선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 결국 LNG 가격 높아진다는 것은 조선업에도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